안녕하세요. 21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17번 문제는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는 제가야산 독서당, 나는 장자못 이야기예요. 우리 보기 1에 제시된 내용과 보기 2에 드러난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관점을 기준으로 가와 나를 살펴볼게요. 먼저 보기 1에서는 가와 나의 갈래 그리고 작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보기 2를 보겠습니다. 보기 2에서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기에서는 구운몽이 중국 문학이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그 문이 중국 문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라고 했어요. 즉, 보기 2의 글쓴이는 작품을 표기한 문자가 중국의 한자로 표기될 경우에는 그것을 중국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문단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조선문으로 번역된 것은 조선문학이다 라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보기 2의 글쓴이는 첫째, 작품을 표기한 문자가 한자면 중국문학, 한글이면 조선문학으로 본다. 둘째, 한자로 표기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글로 조선문으로 번역했으면 조선문학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7번 문제는 보기 2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므로 보기 2의 관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보기 2의 관점에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적절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1번. 가는 취재를 중국에서 얻은 것이므로 중국 문학으로 보아야 하겠어 라고 하는데요. 보기 2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 문학은 중국문, 즉 한자로 표기된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취재를 중국에서 얻은 것이므로 중국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2에서는 취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도 중국 문학은 아니다 라고 하였어요. 또 보기 1에 따르면 가는 우리나라 사람인 최치원이 통일 신라 말에 창작한 것이고 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가야산에서 쓴 작품이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도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선택지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 보겠습니다. 가는 본디 중국문으로 쓰인 중국문학이지만 후에 조선문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조선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선택지가 보기 2의 관점대로 표기 문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우리 가를 볼까요? 가는 우선 한자로 표기된 한시죠. 여기까지를 보기 2의 관점대로 본다면 이 작품은 중국 문학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를 볼까요? 한글로 표기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이후에 한자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한글로 표기된 것이에요. 보기 1에도 가가 한시이지만 이후에 한글로 번역되었다 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보기 2에서 조선문으로 번역된 것이 도리어 조선문학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가는 조선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우리 217번 문제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2번이겠죠? 선택지 3번. 나는 조선 사람에 의해 구전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문학으로 보아야 하겠어 라고 했네요. 보기 2에서는 표기 문자로 조선 문학과 중국 문학을 구분하였을 뿐 구전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물론 보기 1을 통해 나가 우리나라에서 구전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3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는 본디 중국에서 창작된 중국 문학이나 후에 조선문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조선문학이라 볼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요. 이 선택지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가를 판단하고 있네요. 즉, 중국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고 조선문으로 번역되었으니 조선문학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보기 2에서 조선문으로 번역하면 그것은 조선문학이 된다 라고 했지만 보기 2에서는 중국 문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창작된 지역이나 장소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는 선택지 1번에서 확인했다시피 중국에서 창작된 작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야산에서 창작됐다고 했었죠? 따라서 선택지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므로 중국 문학으로 보아야 하겠어 라고 했는데요. 이는 선택지 4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보기 2에서는 중국을 작품의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를 중국 문학이라고 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네요. 21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